여러분, 저는 지금 동생이랑 종로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형부 연대 교환학생 왔었을 때 살던 동네 아니냐? 아, 아니야. 그 뒤쪽? 우리 집 근처야. 연희동부터 여기 이렇게 안 와도. 아, 신혜님 오늘 진짜 나왔으면 진짜 재밌었을 텐데. 아, 여러분 다시 이 거리를 지나갑니다. 차 한국에서 진짜 운전 난이도가 있어. 네, 지금 이건 동대문입니다. 동대문 외국인들이 오면은 볼만하다고 할 것 같아. 일본도 막 이런 신사 같은 거 막 이렇게 있잖아. 저희 언니가 주차 편안하게 하자고 이쪽에다 대고 싶었는데 소방차 전용이라 그래가지고 안 됐는데, 소방차 전용이 아니고 소형차 전용이었습니다. 5번 주구 안에 계속 가봐. 야, 이런 것도 있어, 유진아. 뭐? 무슨 주사 이벤트인가 봐. 영양주사 이벤트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뭐 신기한 게 많네. 백옥주사 3만원, 마늘주사 3만원. 되게 싸다, 근데. 약국이 많습니다. 최다 약국이에요, 길거리마다. 광장시장 있다. 보이지? 네, 여러분. 광장시장 도착했습니다. 여기 2층이 다 구제시장이야. 한 번도 안 가봤지? 올라가 볼래? 그래? 광장시장 들어왔습니다. 여기 뭘, 뭔데 줄을 서? 찹쌀떡의 달인이네. 먹어볼까? 찹쌀떡 살래? 사봐야지. 괜찮아요? 내놓으면 똑같아요. 찹쌀떡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하고 팥소가 많이 달지 않아요. 상온에다가 그냥 해동하면은 그냥 산맛 그대로 나요. 그러면 전분가루를 안 묻혀서 너무 좋아요. 전분가루. 여기 또 뭐 먹을 거 뭐 있어요? 광장시장에 자주 오세요? 아니 자주 나는데 빈 저 한 번 안 왔어요. 스위스 민족이라 육회? 아. Everyone is mochi. Okay, so say mochi. Yeah. Okay, got it. Mochi, this is the best one, huh? Yeah. Uh-huh. She said if we come before the 12 hours, uh-huh. So we cannot buy them. They sold out. Oh, wow. Yeah. So 이거 두 팩이랑요, 이거 하나 할게요. 술떡. 네. 네. 안녕하세요. Bye bye. Have a great day. 가자. 찹쌀떡입니다. 바로 샀어요. 아, 하나씩 이렇게 낱개 포장이 돼 있어서 편하긴 하다. 쫀득쫀득하네. 맛있어? 팥이 맛있네. 그렇다잖아. 팥이 맛있다고 아까 막 그러셨잖아. 내 아주머니가. 전에 먹어보자. 찹쌀떡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쫀득쫀득하고 매력 있어요. 제대로 된 찹쌀떡 먹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완전 맛있다. 오실 것 같아. 형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광장시장 왔어. 어머니 심부름하고 형부 어머니 심부름하고 거기 바로 근처야. 그래서 와봤어. 우린 용어 사서 먹으려고. 뭐? 아, 치킨. 여기 이렇게 알레르망 이불 매장도 많고요, 여러분. 이불 자리도 있고. 예쁘다. 한복 봐. 유진아, 한복도 이렇게 팔아. 이거 그냥 편안하게 막 들고 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아. 그치. 소재 되게 좋아. 이런 건 얼마씩 해요? 35,000원. 파는데 이런 거 말고 엄마 종이로 된 부츠 사주래잖아. 이거 종이로 된 거 부츠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건가? 이런 거? 이런 샷도 있고? 여기는 아침부터 사람이 되게 많다. 육회집인데. 육회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데네. 아, 그래? 사람 많이 다 있잖아. 아, 여러분 이거 봐봐. 지금 사람 줄 서 있는 거 봐봐. 부촌 육회. 와. 유진아, 잘 된 집이 이렇게 작은데. 그러니까 분발해야겠다, 야. 어, 여기 뭐야? 먹을래? 어디 앉아서 먹어야 되지 않아? 자리 있어요. 제일 맛있어 보이는 데를 가자. 이렇게 컵에다가 해가지고. 금방 먹을 수 있게 저렇게 해주셨어. 네, 한 개씩. 맛있다. 먹어봐. 맛있다.
집에 가져가야겠네. 맛있네. 감사합니다. 네. 커피 먹을까? 오, 여러분 여기 카페도 있어요. 로스팅 챔피언 3위래요. 3위. 먹어봐야지. 먹어봐야 되겠다, 그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시음으로 핸드드립 커피 한 잔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 네. 에콰도르? 네. 특이하다. 그러니까 여기 라떼도 맛있어요, 사장님? 라떼는 구수한 편입니다. 구수한 편이에요? 그러면 저 라떼 아이스 라떼 한 잔이랑요. 아메리카노인데 원두가 좀 구수하면서 묵직하고 다크웨이브로 주세요. 아이스. 괜찮다. 되게 고소하다. 내 살이야. 그래? 진하지? 언니는 진해. 어. 근데 맛있다. 형도 좋아하겠다. 나는 지금 딱 이런 게 필요했어. 사실은 아까 밀크 초콜릿 플레이버 그거를 먹고 싶긴 했는데 여러분 저는 라떼를 시켰는데 거의 폴바젤 라떼급으로 되게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죽집이에요. 직접 하시겠지? 나 마약? 여러분 이제 이쪽으로 짱 먹자골목처럼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분식류들 많이 파는 것 같아요. 네. 뭐 수성대부터 해서 팔 것 같은데? 어, 되게 많아. 하나씩 1인분씩 받으니까? 네. 김밥이랑 떡볶이. 떡볶이가 진짜 커. 김밥을 먹고 싶었는데 먹고 마셨거든요. 별로였는데 이게 훨씬 맛있네요. 훨씬 맛있습니다. 오늘 김밥이 훨씬 맛있어요. 자, 지금 여기로 왔는데 여러분 문을 다 닫아놨어요. 아쉽게도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남대문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공용 주차장인데 얼마 나올까? 엘리베이터 하차. 오, 원래는 7,600원인데 3,800원입니다. 이렇게 저공해 차량으로 할인을 받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무조건 3,000원. 내가 산 거랑 비슷하네. 이런 거 그냥. 어. 편안하게 막 쓰기 괜찮을 듯? 근데 스티커 어떤 거 같아? 뭐 괜찮은 거 같아. 그럼 이거 하나 살까? 응. 저 이거 하나 살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왜 너 사 먹고게? 두껍다. 어, 두껍다. 이중으로 이렇게. 언니도 얇은 게 좋아. 엄마 하나 사줄까? 응. 부채 하나. 부채 하나 사줘. 이거 살까? 응, 이거 괜찮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겁나 편안하게 입기 완전 안 오잖아. 빠백이랑 저희 항상 여기서 사먹는데, 6개 5,000원이고, 쉽게 먹을래, 지나? 이모 이거 여기서 만들어요? 네, 다 만들어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랑요, 식혜 한 잔이랑요, 만두 섞어서 10개짜리 하나만 주세요. 갈치골목 가볼래? 그냥 사랑? 갈치골목인가 봐요. 저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볼게요. 우리도 가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바로바로 커요. 맛있어요. 여기 줄 서 있는 거야?
웨이팅. 여기야? 오. 진짜 입이 쫙 벌어진다. 들어가. 모형인가 봐. 여기 좋아하네. 아. 야. 이런 거 다 좋아하지. 이쁘다 이거. 어, 이거 봐. 이거 연습한 건가 보다. 네. 여러분, 여기는 생화를 파는 데예요. 이야, 남대문 꽃시장을 와보네요, 제가. 이거 이쁘다. 옥시. 이건 이름이 뭐예요? 줄리엣다. 줄리엣. 그러면 반이 어떻게 돼? 사장님, 뭐가 싱싱해요? 나 싱싱한 거예요. 이게 어? 어. 엄마를 위해서 산 예쁜 꽃입니다. 여기 그거는 취급 안 하나? 어? 우리가 산 건 커트러리. 백 커트러리 우리가 어디 거 샀지? 어, 이거는 그거 따라 있나 보다. 비싸네. 뭐야, 얼마? 10, 100. 뭐야? 그냥 품번을 적어 놓으신 것 같아. 품번이지? 1000만 원 일리가 없지? 깜짝이야.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거 이런 거 미국에서 막 샀던 거잖아. 어, 언니가 미국에서 샀던 떡볶이. 우리 결이는 잘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언니가 이런 거 좀 사고 싶어가지고 그치? 이건 좀 가볍다. 미국 거야? USA네? 어디 거야? 시라쿠스. 응? 인덕션 안 되겠지? 글쎄. 글쎄. 안녕히 가십시오. 네,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충족이 돼? 술 맛이 많이 안 나네요. 술 빵 맛보다 충족이 안 돼. 차에 물티슈가 없어서. 아, 맛있지? 이거는 아까 전에 그 광장시장에서 산 술빵이거든요. 이게 훨씬 조금 더 술빵 맛이 나요. 그러니까 술 맛이 더 나는 것 같아. 발효 조금 더 쫄깃쫄깃한 맛도 있고 이게 더 내 입맛에 맞아. 노란 거보다는. 네. 여러분, 이곳은 지금 독립문이에요. 저기 보이시는 문이 독립문입니다. 우리 집은 오늘도 삼겹살, 그 다음에 장어입니다. 와우. 바삭한 거. 장어입니다, 장어. 계속 꼬매야지 안에 그 육즙이 다 퍼지지. 그래? 근데 저 솔직히 좋아하진 않아. 별아, 이모 왜 째려봐. 응? 응? 나만 놔두고 다 뭐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여자들만의 나들이네. 결이 없이, 그지? 제부가 쉬는 날이어가지고 결이는 아빠가 보고 일단 밥을 먼저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살짝 흐리네, 그치? 여기는 순대국집. 저기는 짬뽕 수타 전문점집. 비슷한데 여기가 그래도 인테리어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제일 괜찮아가지고. 부천에 있는 데인데 목동이랑 가까워가지고 제 동생은 되게 자주 오나봐요, 여기. 네, 약간 분위기가
약간 시골스러운 분위기로 해가지고 아무튼 먹자 골목처럼 좌회전하세요. 먹자 골목처럼 엄청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 봐봐요. 되게 시골스러운 풍경이죠, 여러분. 밭이 있어요, 밭이. 저희 세 명인데 세 분 들어오세요. 네. 이게 메뉴판이고 뜨란체 세 개에다가 고등어구이 하나 시키자. 뜨란체 세 개에 고등어구이. 오, 안 드릴게요. 네. 셀프로 가져다 주시고요. 네. 여기다 숭늉인 거지? 바질 탕수육. 이런 건 진짜 미국에서 막 힘들지. 밥도둑이다, 밥도둑. 완전. 청국장도 맛있다. 잘 왔습니까? 잘 왔어. 만족스. 맛있어. 고등어도 맛있어. 여러분, 고등어 빛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껍데기가 맛있잖아. 맛있다. 맛있지? 너무 맛있는데? 나도 먹을래. 이거 무슨 단물이야, 엄마? 자체 또 빠질 수가 없지. 지금 7시 50분인데 지금 오니까 사람이 진짜 없어요. 너무 좋다. 여기 항상 꽉꽉 차거든요. 가네. 이런 것도 있어, 엄마. 이게 아침 모닝 세트. 자, 여러분 나왔습니다. 평타 이상인 것 같아요. 맛집이라면 맛집이야. 왜냐면 베이커리류가 일단은 미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맛있어요. 훨씬 맛있고 괜찮고. 생크림 카스테라인데 생크림도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4,500원이에요. 그러면 한 뭐 3불 얼마? 제가 다 먹어본 건 아닌데 거진 먹어봤거든요. 한 3가지 정도 빼고 근데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이상은 가요, 무조건. 생크림이 진짜 이거 그득 들었어요. 맛있어. 맛있다.
거야. 좀 먹어봐. 추가 갈게. 진짜 짜증나. 진짜? 먹어봐. 너무 웃기다. 먹어봐 빨리. 나는 예전에 언니랑 무슨 홍대 어디였지 어디가? 상수 무슨 카페를 갔는데 거기에서 판 얼굴이 너무 맛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덥습니다. 저는 친구가 온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한번 외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불광천 쪽을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불광천길을 걸어서 우리는 중국집을 갑시다. 탕수육의 버킷리스트를 완성을 해야 돼. 너무 맛이 없었어. 시켜 먹었거든? 차이몬스터. 여기 리뷰가 좋았지? 감사합니다. 탕수육 하나 먹어볼게요. 탕수육입니다. 맛있다. 요즘에 너무 고기만 두꺼운데. 그래? 고기 두꺼우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 고기 간이 안 돼. 미국은 짠거 국물이 다 띡해. 걸쭉한 스타일이야. 다 희한해. 딱딱하진 않아? 이거 먹어봐. 그렇게 다. 여기 배가 많이. 전화할 것 같아. 유명해서 좀 큰 데 있었으니까. 어 맞아. 빵튀기 나오는 거 너무 신기해. 저렇게 나 어머. 아 네 나 그냥 우리 집에 빵튀기 얼마나 맛있나. 빵튀기 이거 같이 먹을게요. 하나. 아. 그래도 두 개씩 사이좋게 놀아 먹어봐. 반갑습니다. 시켜먹어 먹자. 그래? 역시 시장 임신이야. 우리 밥 이렇게 너네 그 뭐야? 이런 뭐야 이거? 한번 돌려서 먹으면 대박이야. 바로 먹지 말고 내일 와야겠어. 진이 잡고 그냥 우리 갔다 오시네요. 여기 내일 너 식혜 하나 살게요. 식혜. 이건 뭐예요? 수정과? 이것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수정과. 아 갖고 식혜는 만들어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못 만들어. 콩물, 식혜, 두부 그런 거 다 만들고. 그럼 식혜 살래. 식혜 하나 주세요. 식혜. 와 색깔이 5,000원. 이거 제가 난리 아니고. 이거 뭐? 버무리. 그지? 버무리 너도 좋아하지? 네, 스퍼물이야. 이거는 뭐예요, 그죠? 네, 개떡이야. 쑥 개떡. 네. 이렇게 개떡 스퍼물이. 드릴게요. 네. 야 이거는 진짜 내가 산다. 이거 세 개 이체해드릴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넷. 저기가 이제 월드컵 경기장이고 여기는 마포 농수산 시장이거든요. 이제 제가 내일 모레면 미국을 가는데 반찬을 좀 사러 왔어요. 자 여러분 거의 시장 투어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구경해 보실게요. 마포 농수산물 시장이에요. 젓갈집으로 먼저 가볼게요. 과일도 많이 팔고요. 건어물이고. 뭐, 헐. 문을 닫았네. 일요일이어서 그런가 보다. 이 집인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여러분 문을 닫았어요. 아, 이거는 만삼탈은. 네. 좀 보고 올게요. 네? 보다 올게요. 아, 그냥 많이 들어갔고. 아 그냥 나처럼 빨리 얼른 가서 드셔야지. 12,000원 네, 사요. 12,000원 드릴게. 어. 박스에 옷 조심하시고 박스에 흘리고 드시면 돼. 바닥에 땅에. 지금은 반찬을 싸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거 그냥 알려달라고
비법을? 누가 보면 몇 년 안 남을 사람처럼 이렇게 싸주는데 우리 보디스는 10월달에 시애틀 갈 거고 내년에 누나 또 나올 거면 몇 년 못 만날 것처럼 이러고 있다. 콩모짜 감자 맛있어. 맞다. 아빠 조심. 트레이 전 최소화하는구만. 자, 저게 제가 타고 갈 비행기 같은데요 여러분. 딱 탑승 시간까지 한 40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저는 타자마자 식사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리안 고추장 포크 라이스고 진짜 한국에서 대힐링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소고기 비빔밥. 소고기 감자예요. 소고기 감자. 첫 번째 기내식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짐을 찾으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 붙였거든요. 근데 짐이 아무리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베이지 클레인 가보니까 한국분들 짐만 안 나온 거예요. 저 포함 두 분 한국분인데 그분들 짐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유가 저희가 경유 시간이 제가 진짜 짧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직 그 짐이 밴쿠버에 있나 봐요. 그 사람들이 미처 뭘 못 넣었나 봐. 집으로 배달해준다고 하니까 일단 오늘은 가겠습니다. 거기에 먹을 게 다 있는데 아 진짜. 아, 그리울 샌디에고입니다. 샌디에고입니다. 어? 이 풍경 왜 새삼스럽지? 새삼 축하. 일단 건이는 이거는 이모가 주는 선물이야. 이거 이거 열어봐. 자, 입어봐 유니폼. 썰. 짜잔. 이거 할머니가 주는 거야. 우리 노래 잘한다고. 오, 오 예쁘다 건아. 담이야 근데 그거 충전. 오. 해봐 노래 해봐 하나. 먼저 하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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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니 정말.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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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니 아니네. 뭘 무서워. 가자. 여러분 저희는 진짜 지금 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라이벌 쪽으로 가야 돼요. 얼라이벌 어디였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왔는데 또 올라가요. 야,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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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담아 가 빨리.